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열심 있는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없애야 한다고 믿었어요. 네. 왜 사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느냐? 네. 네, 잠시만요. 네, 다이아몬드. 권투의 투구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이 멀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네, 사울은 배가 고팠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시력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 놀랐겠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에 사울을 사용하려고 한단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과연 갈까요? 고양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네. 고양이 귀엽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나요? 2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어요. 네. 다 이름 바꾸기까지도 했대요. 사람들이 놀랬어. 예수님이 만나 사울의 인생을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바울로 바뀌었지요. 맞죠? 네, 오늘은 어제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